아, 이렇게 동료가 됐습니다. 아, 그 작물 키우기로 했어. 퇴비를 갖다 주지 않을래? 오! 퇴비다. SP 회복 자도 돼. 오! 만물상 추가 상품 생겼대요? 타워 실드라는 거 생겼습니다. 이 트레사의 고향인 리플타이드에서 이걸 못 깼잖아요? 마틸다의 퀘스트. 이 약한 남자가 이 녀석인데. 이 녀석에게 시합 요청을 하면 레벨이 안 되네요. 얘 강하네요? 얘가 왜 약한 남자야? 됐다, 10레벨. 자, 시합을 해볼까요? 5레벨.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못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냥 평범하게 싸워도? 데미지 2 들어가는데? 올베릭 동네북. 다시 한번 말할게. 나 결혼해주지 않겠어? 늠름한 사람. 기꺼이. 오, 회심 강한 옷. 회심 강화 올려줍니다, 사이러스. 자, 미라주 블레이드 구매해줍니다. 데미지 108이나 돼요? 지금까지 중 가장 비싼 무기죠? 아유, 기대합니다, 올베릭. 이곳은 사이러스의 이제 시작점인 아틀라스 담입니다. 여기 사채업자한테 걸려서 강요당한다는 이 녀석도 시합으로 해결해주면 된대요. 당신인가요? 아, 이 녀석이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네. 아, 잡았습니다. 구해줬더니 여행을 떠났습니다. 용기를 기르기 위한 여행을. SP 강화는 너무 좋죠. 아, 사몰라가? 좀 짠데요? 아, 이 녀석인가 보다. 여기 큰이빨 멧돼지의 생태라는 걸 입수했죠. 이게 퀘스트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큰이빨 줍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석비를 보게 되면 안내해주면 고맙겠어. 이 퀘스트를 하려면은 이 NPC를 인도에서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피리아로 바꿔왔습니다. 인도. 여기 있는 이 무구의 동굴로 가면 된대요. 15레벨 제한이네요. 이 비석인가 보네요. 이거? 이건 뭘까요, 근데? 이거 안 열리겠죠? 아이. 고대 호른부르그 문자야. 이거 그럼 읽을 수 있겠어. 이 주변에는 페리 왕국이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던 것 같아. 페리엔 왕국은 성화기사단과 함께 어떤 나라와 싸워 승리했다. 적국을 무찌른 베올프는 그 공적으로 나라 하나 세울 것을 허락받는다. 그 왕국의 이름은 호른부르그. 아, 고마워. 이제 내 연구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 다음은 베올프 왕의 발자취를 찾아보겠어. 분명 다양한 전설이 남아있겠지. 당신이 이 지방을 여행한다면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또 봐. 우와, 4,800원이다. 강한 옷. 좋고요. 야, 얘쎄 보이네요, 이 사냥. 자, 보액 갑니다. 오, 5레벨짜리네요? 털고르기 전체래요. 저게 뭔 스킬일까요? 기존에 있던 마물 중에 할파스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빌리티 포인트가 모였습니다. 일단은 올베릭 전에 우리 익숙한 친구 하니트 먼저 해주겠습니다. 하니트는 뇌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로는 안쓸것 같고 아마 이제 브레이크 상태 만들면 쓸것 같네요. 새로운 게 생겼는데 추가라는 게 생겼어요.
장비자가 공격으로 공격 시 50% 확률 1회 더 공격. 오, 별의별 게 다 있네. 올베릭. 아, 드디어 처음으로 보는 거죠? 많이 쌓아놨습니다. 한 번에 3개 찍을 수 있게. 적 한 체에게 창으로 데미지를 주고 다음 턴에 빠르게 행동 가능. 사용자는 3턴 동안 적이 공격당하기 쉬워진다. 아, 도발이 있네요. 탱커 기술. 오, 좋네요. 연습자 배기. 적 한 체에게 검으로 데미지를 준다. 이거는 세게 때리는 것 같죠? 철벽. 자신이 물리 방어력이 높아진다. 천본창. 아, 창으로 5에서 10회 공격한다. 랜덤 타겟에게.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저기 보스 한 명인데 창이 약점이면은 부스터 포인트 안 쓰고 많이 브레이크 깔 수 있으니까 이거랑 역십자 벽의 데미지 그리고 도발을 가져가겠습니다. 어, 보호. 장비자는 빈 사이 아군이 받는 데미지를 대신 받아준다. 어, 좋네요. 그리고 물리 공격력 50. 어, 둘 다 좋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500원 훔치고 뺏었던 이곳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와, 엄청 예쁜 곳이었네요. 속성 방어력 강... 오, 좋네요. 자, 올려줍니다. 맵 끝으로 왔는데 딱히 뭐가 있진 않습니다. 퀘스트 같은 게 있나봐요. 원래는 지금은 없고요. 여기 얼음 동굴이 있어서 들어갈까 합니다. 어, 레벨이 25제예요? 올베릭 힘들 것 같은데. 얘네 불에 약하네? 와, 딜이 너무 안 들어가요. 와, 대박. 학자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와, 파이어! 와, 진짜 사이러스 없었으면 진행이 안 됐겠네요. 와, 미쳤어. 딜 41%. 이 강해 보이는 마술 고대 유물이에요. 이름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몇 개야? 7개? 와, 먹었다. 이 조아쿠가 1회 남았으니까 얘랑 바꿔주겠습니다. 얘가 이제 에드워드 오빠였죠? 어? 위험한 마무리의 기척이 느껴진다.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고! 고하고 덤볐어. 얼음의 거인 요툰. 이 녀석이 퀘스트에 있는 몬스터입니다. 퀘스트를 받아서 이 녀석을 싸울 수 있나봐요. 불과 전기에 약하다. 조사 하나 더 해야겠다. 어이, 큰일났다. 자, 요툰의 체력은 33,300? 소환된 녀석 주제 저렇게 강하면 어떡해. 그냥 그냥 어, 1500 회복. 어, 좋다 저거. 우와, 사냥 그냥. 야, 그냥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 와, 진짜 그냥 없었으면은 못 깼겠네요. 어, 대화염 마법. 아, 잡았다. 하... 와우. 자, 이 녀석입니다. 저한테 저 괴물을 잡게 한 녀석. 어, 재앙의 창. 오, 창이 나왔어요. 오, 야, 뭐야. 명중 마이너스 30 뭐야. 여러 의미로 재앙인데? 일단 껴주겠습니다. 아, 다음 동료는 이렇게 셋이네요. 프림로제, 아펜, 테리온. 이쪽에서 이동하면 될 것 같네요. 동 선쉐이드 모랫길이라고 합니다.